저는 김정환이고요. 반포에서 조그만 운동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농구를 좋아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뭐 대학교 지나고 나서는 운동할 기회가 없어서 쉬다가 이제 동호회 농구로 31살 때 이제 농구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. 31살 돼서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. 한 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고 이제 팀은 맨날 지고 저도 이제 자꾸 영문을 모르고 지니까 이제 영상도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그때 접하게 된 게 이제 김현중 대표님 영상이었어요. 그 농구 인생 미국 편부터 이제 페이스북에서 올라올 때 이제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아임파서블 스킬 트레이닝 그런 훈련 같은 거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배우면은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퀀텀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저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대리만족형으로 이제 봤어요. 이제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았는데 운동을 일반인이다 보니까 계속 쉬게 되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쉬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일이 바빠서. 근데 쉬고 나서 농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딱 왔을 때 사실 바로 게임을 하잖아요. 근데 게임을 하면 오랜만에 왔을 경우에는 슛 한 번 던지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러다가 조금 무리하다가 다치고 이렇게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제 그동안 영상으로 접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그거를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라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이걸 배우면 내가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쉬더라도 그냥 짬짬이 이제 뭔가 이렇게 스텝 연습이라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을 생각하고 좀 큰 맘 먹고 찾아오게 됐습니다. 오기 전에 사실 저는 이제 김현중 대표님의 덕후라고 할 정도로 김현중 대표님 영상을 제일 많이 참고하고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 영상에 나오는 저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. 나 나름 예습하고 온 사람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딱 첫 수업 때 이건 이러니까 내가 경기 중에 이걸 못 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김현중 대표님 수업 이후 이제 뭐 김승찬 코치님 수업을 들으면서도 쪼 후세라고 하나요?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정말 여실하게 드러났어요. 이것 때문에 와야 되는구나. 이게 그냥 정말 뭐 가성비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재미가 있지만 그 한 시간 동안에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습관이 좀 어느 정도 고쳐지는 이런 부분도 너무 신기했고. 직접 와서 수행해 보니까 그 재미가 너무 다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그 드리블 스텝이나 모션 스텝으로 아예 한 발짝 한 발짝에 이름이 붙어 있는 점이라든지 이제 공을 튀길 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었어요. 근데 여기에 왔을 때 그 디테일들이 그냥 그 디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맥락이란 게 있더라고요.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소요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요소 요소마다 정말 그 조각조각 낸 훈련들을 제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그 제자리에서 진행한 거를 이제 움직이면서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개로 묶어가지고 두 개, 세 개로 묶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그걸 시행을 하는데 그걸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회원님들이나 이제 퀀텀의 스토리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그냥 정말 NBA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. 아예 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입체적으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런 그 수업 커리큘럼이 너무 좋았습니다. 일단은 그런 직접적인 기술들을 쓰기보단 이제 볼을 들고 있을 때 경기장이 보인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여유가 생겼다는 점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 이제 그 승찬 코치님이랑 성준 코치님이 항상 해주는 더블 탭이란 기술인데 그 더블 탭을 썼을 때 뭔가 두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소 요소마다 있었던 것들 그리고 분명히 평소 같았으면 뺏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스와입이라든지 볼을 안 가지고 있는 손으로 내가 어느 팀인가 막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든지 이제 이런 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내가 배운 게 나오고 있구나 이거 그때 배웠던 거 내가 썼다
네, 이런 요소요소가 저는 경기 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쓰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기 왔을 때 여성분들이 같이 운동을 할 때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. 너무 남자분들보다 잘하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분들이 되게 오래 한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끽해야 많이 하신 분들은 2, 3년, 뭐 정말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일단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. 남자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고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초보자분들은 이제 보통 스킬 트레이닝은 잘하시는 분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저도 동호회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출신 분들이나 이제 농구 자체를 워낙 많이 연구하고 좋아하신 분들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왜 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그게 경기 중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기존에 농구를 오래 했는데 뭔가 이제 농구를 알았다보단 물음표가 더 많은 분들 조금 더 내가 이게 하는 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꼭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었어요. 왜 농구에 돈을 쓰냐, 굳이 배우는데 돈을 쓰냐, 연습을 하면 된다 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너 거기 다녀? 너 거기 다니면 어디 해봐. 네, 막아줄게 라든지 우리나라는 2-3 지역방어를 쓰고 3-2 지역방어를 쓰기 때문에 안 먹힌다. 그냥 할 것만 정확히 하면은 얼마든지 재밌을 거다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의지가 많이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. 이제 뭐 테니스도 그렇고, 이제 뭐 탁구도 그렇고, 골프도 그렇고, 이제 레슨이라는 게 있고, 사람들이 그 레슨을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고, 그리고 실제로 많이 늘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왜 이 사람들이 사회체육을 하면서 레슨을 받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. 네, 저는 그냥 이 운동이 좋아서 농구화도 사는 거고, 내가 그 선수들처럼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좀 더 그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을 배우면서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제 농구가 재밌더라고요. 뭐 KBL이나 NBA를 봐도 저거 내가 아는 거,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한 달 다니고 두 달 다니고 그러고 나서 경기에 바로 쓸 수 있으면 정말 다 농구를 잘하겠죠. 근데 저는 여기를 이제 꽤나 꾸준히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 기술을 쓰고 싶기 때문에 체력을 단련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이 기술을 쓸 때 피니쉬를 하고 싶다 보니까 슛 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농구를 배우는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라든지 제 삶의 방식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보다 앞서 이 영상을 찍으신 두 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김현중 대표님의 이제 그는 누구인가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본 사람 중 하나였어요. 그러니까 농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김현중 대표님이 계속 이제 운동을 해오신 영상을 제가 계속 접하면서 되게 많은 그 뭔가 이제 그 해방감이나 해소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. 그 정말 뭐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뵙지만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인데 그냥 무작정 미국에 넘어가서 농구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배워서 오셔서 여기서 뭔가를 정착시켜 나가고 특히 이제 이 공간에 왔을 때 되게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좀 농구에 좋다는 건 다 갖다 놨지?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욕심을 이렇게 많이 부리지?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많이 자극으로 다가왔어요.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나도 잘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데 항상 그 제 주변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일이 바빠서 나는 일반인이니까 나는 그냥 저 뭐 동호회 대회 나오는 사람 같이 못할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좀 타협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인생에서도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. 실제로 여기에 와서 이제 운동을 배우면서도 그 예상을 넘어서 원하는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.